이 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주는 다양한 문헌에 13가지 조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역주방문, 주찬, 해유로, 음식티미방, 주방문, 현림경제, 온주법, 주방문, 산가요로, 우음제방 등 여러 문헌에 이 화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주 역주방문, 원문은 주방문이고요.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월 첫 해일에 쌀세 대를 불려 하룻밤 지나 건져 가루를 만들고 다시 구운 채로 쳐낸 다음 손으로 치대어 덩어리를 만든다. 사이사이에 솔잎을 넣어둔다. 이렇게 돼 있고, 술 빛깔은 하얗고 깨끗해서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 빚기, 술 빚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술 빚기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속에 담가 놓은 술이 상하지 않는다. 차가운 곳에 두고 14일이 지나면 쓸수 있다. 빨리 쓰려면 따뜻한 곳에 7일이 지나면 쓸수 있다. 누룩의 겉에 떠 있는 누런 것은 칼로 깎아낸다. 누룩가루 네 대를 섞어 술을 빚으면 빛깔이 부르고 세 대를 섞어 술을 빚으면 술 맛은 좀 떨어지나 술 빛깔은 하얗고 깨끗해서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체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배꽃이 필 때, 이렇게 해서 그 맛은 꿀과 같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이화누룩 만들기. 배꽃이 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화주 빚기,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로가 필요합니다. 주찬 두 번째 이화주에 대한 방법인데요.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 하절 이화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 6월 가장 더울 때쌀한 마리를 곱게 갈아내고 이것으로 구멍떡을 만들어 삶아낸다. 떡이 아직 뜨거울 때 누룩가루를 섞어 치대어서 진흙같이 만든다. 이것을 적당한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싸고 봉한 다음 뜨거운 방에 두었다가 다음날 항아리를 찬물에 옮겨 차게 식힌다. 한나절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한나절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술. 이게 이화주입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유록 신유한 14에서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비타이의 저리 바라 보이는데 귤과 대가 빽빽하여 짠것 같네. 길이 읍조리며 박다주의 약간 취하니 박다의 연주가 유명한데 우리나라 이화주와 같다. 술이 다하여 떠나려 함에 자주 머리 돌리네. 높은 돛대의 달이 뜨자 이른 조수가 나니 꿈의 은하수를 거슬러 우두성을 범하네. 동네산 대추 먹는 손에게 문노니 능히 적간
관의 행인을 아는가? 그래서 번역문이고요. 뭐 조리법이나 기기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 와주에 대한 기록이 해유록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복사꽃이 필 무렵 필 시기에 쌀을 튀겨 가루를 낸 다음 누룩을 만들어 서늘한 곳에 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누룩가루를 내고 채에 남아있는 찌꺼기도 함께 넣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돼 있고 추가적인 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자 미상 17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과 2월에 백미 두말 다섯 대를 잘 씻어 담갔다가 거기에 가루를 낸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적으면 푸석푸석해 반죽이 안 되니 알맞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이와 누룩. 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5월 10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마니, 대로 만든 상자, 채 독이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대진날, 상해일, 3일 전에 백미를 여러 번 씻고 물에 불린 후 가루를 내어 째친 다음 물에 넣지 않고 짓대서 달걀만한 크기로 덩어리를 만들어 항아리 속에 넣는다. 되어 있고요. 너무 질게 되면 가운데가 썩어 푸른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 푸른 곰팡이.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 만들기. 여기는 술 빚기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모두 어느 경우든지 다른 물기를 금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돗자리, 생배, 채, 항아리, 종이 자루가 필요합니다. 운주법, 저자 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찹쌀을 많이 섞으면 좋고, 3분의 1을 섞어도 다시 다 사계절에 빚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반, 홍두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운주법 두 번째 이와주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자 미상 1700년대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해가지고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3은 또 하절주에 대한 또 얘기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방법 1, 방법 2, 방법 3 예, 이렇게 있으니까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과 2에는 항아리 필요하고
뭐 섬에는 상과 집이 필요합니다. 주방문 위상 1923년 발행되었고요. 이화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월에 빚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하게 하려면 쌀한 마리에 누룩 다섯 대를 넣는다. 이렇게는 되어 있고요. 주방문 두 번째 유화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상이고 1923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깊채라고 있는데요. 누룩은 세번 곱게 갈아서 깊채, 명주로 만든 고운 채를 깊채라고 합니다. 에 쳐서 넣는다. 되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누룩이 적으면 술이 되지 않고 많으면 술이 달고 좋다. 고루 섞어서 치대에 너무 되면 삼던물을 손에 묻혀 가면서 친다. 이화주에 물을 1분의 1 정도 섞으면 좋고, 3분의 2 정도 섞으면 달고 좋다. 찹쌀이 마르면 누렇고, 맵쌀이 마르면 희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경반, 간채, 고운채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PC 화면이 큰 곳에서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초가 역시 좋다. 쌀 15마리 쓴다 해서 이렇게 그 맛이 아주 달고 향기롭다 되어 있고요.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5월 15일쯤에 열어보면 날짜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이화누룩, 이화주 밀술, 그다음에 이화주 덧술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5월 15일쯤 열어보면 그 맛이 아주 달고 향기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에 핀 가마니, 홋겹 보자기, 흰 모시 보자기, 큰 그릇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위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찹쌀을 낱낱이 가려내어 한 대를 맑고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가 하루 낮과 밤 동안을 재워 가루를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 7일이 지난 후 먹는다. 물기를 없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